삐리삐리,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이 아니라 AI 구불봇입니다. 멍, 멍, 영혼 없는 리뷰 테스트 중입니다. 영혼 없는 AI. 구불봇봇봇봇. It's 9 AM. Temperature is 미국 로스앤젤레스 비버리 힐즈의 사람들은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인공 마이크 록은 아내 없이 딸 켈리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요. 그는 비상대책만 반장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나 봐요. 이곳 사람들은 수술 중에 지진이 일어나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비상대책반 대원들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던 중 사고가 일어나는데 배수관에서 7명의 인부들이 찜닭이 되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출동한 마이크는 책임자들 간의 떠넘기기식 처사에 갈피를 잡지 못해요. 뭐 하는 거야 이 인간들이. 그래서 마이크는 직접 내려가 보기로 하죠. 하지만 마이크는 배수관 틈에서 새는 스팀과 빠르게 올라가는 열기에 다시 되돌아 나오게 됩니다. 야 이거 안 돼. 사람 불러야 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마이크는 사람들을 대피하라고 지시하고 치질학자, 아니 지질학자를 불러요. 지질학자 누님은 터널 공사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영화가 여기서 끝나겠죠? 그녀는 용암이 폭발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마이크에게 설명을 하지만 마이크는 헛웃음을 치며 믿지 않아요. 에이 무슨 개소리야. 확실한 증거를 찾으러 몰래 지하로 내려가기로 한 지질학자 누님 일행. 지하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 때문에 배수관 틈 사이에 있던 일행은 그곳에 빠져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야 네가 오자 그랬는데 왜 나만 죽냐? 마이크와 딸 켈리는 갑작스런 지진에 대피를 하게 되는데 엄청난 열기에 맨홀 뚜껑이 날아가고 마그마가 폭발해 일촉즉발의 상황이 닥치죠. 그리고 지하에서는 지하철이 지진 때문에 멈춰버리고 승객들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문제는 더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열차 통로의 실내 온도도 급속히 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마이크는 대피하던 중 부상자를 발견하고 그들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소름 끼치게 조용해지는 거리.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리고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호수 아래서 마그마가 또 솟구치기 시작하죠. 일전의 폭발보다 더 강력한 폭발입니다. 용암은 거리로 흐르기 시작하고 이곳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 마이크. 그래서 그는 병원으로 가는 의사에게 켈리를 맡깁니다. 마이크는 이제 이곳을 맡아 사태를 진정시켜야 해요. 야 미친 이건 나 혼자 어떻게 하냐? 도시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많은 부상자들이 속출합니다. 마이크는 버스를 쓰러뜨려 잠깐이지만 마그마를 막을 난 뭐라는 거니? 버스를 방호벽으로 만들자고 말해요. 그렇게 경찰들과 소방관들의 도움으로 방호벽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미처 나오지 못한 부상자를 발견하죠. 부상자를 구출하려던 마이크와 지질학자 누님은 용암에 갇혀버려요. 사다리차를 이용해 나가보려 하지만 자꾸 움직이는 부상자. 죽고 싶어? 아유 왜 이렇게 꼼지락거려. 둘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합니다. 지질학자 누님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용암의 흐름이 바뀐 것이죠. 그녀는 마이크에게 말을 하고 마이크는 계획을 세웁니다. 야 이거 마이크 아저씨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한편 지하철 직원들은 지하로 내려가 승객들을 구하러 가요. 다가오는 용암에 빨리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 직원들은 부상당한 승객들을 챙기고 책임자는 마지막으로 기관사를 구하러 맨 악한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것일까요? 그는 자신을 희생해 기관사를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한 희생이다. 지상에서는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용암을 막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2m의 방호벽을 세우고 흐르는 용암에 물을 부어 응고시키겠다는 계획이죠. 방호벽에 용암이 차오르고 여러 대의 헬기와 대원들은 동시에 수만 톤의 물을 붓기 시작해요. 사태가 진정된 시민들과 마이크는 안심합니다. 하지만 지질학자 누님은 찜찜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러 가기로 하죠. 서쪽으로 간 마이크와 지질학자 누님은 수도관에서 김이 오르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해보기로 합니다. 이윽고 마그마가 카메라를 덮치고
그렇습니다. 용암은 터널을 이용해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던 것입니다. 엎친 듯 엎친 격 터널의 끝은 마이크의 딸 켈리와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 병원이 위치한 곳이었죠. 도시의 하수구가 넘치게 되고 마이크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터널로 흐르는 용암이 하수구와 연결된다면 용암이 바다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는 거리를 폭파해 하수구와 터널을 이으려고 하지만 지질학자 누님은 이대로 간다면 용암이 병원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 이 젠장 이거 나 혼자 뭐 어떡하라는 거야? 방법이 없어진 마이크는 절망하고 말아요. 그때 유리에 비쳐 보이는 한 건물, 바로 이 초대형 건물을 무너뜨려 용암의 흐름을 바꾸자고 합니다. 아니 이 건물은 의사 누님 남친이 30년 동안 노가다 뛰고 평생 대출을 받아 지은 건물이었죠. 지금 마이크는 그 건물을 부시자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아니 의사 누님이 얼마나 켈리를 잘 돌보고 있는데 헐 손절했다. 그리고 켈리는 자신이 돌봐주던 아이가 사라져 그 아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어요. 빠르게 다가오는 마그마, 대원들은 곧바로 건물에 폭탄을 설치합니다. 대원들은 이제 폭파 준비를 끝마치지만 지진 때문에 마지막으로 작업을 끝낸 대원들이 나오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용암이 폭발해 도시는 초토화되죠. 도대체 몇 번이나 터지는 거냐? 다행히 아이를 찾은 켈리. 켈리는 아이를 뒤따라 나갑니다. 이제 폭파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대원들 중 한 명이 잔해에 깔려 나갈 수 없게 돼요.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해 건물을 폭파하죠. 폭파 도중 마이크는 아이와 함께 있는 켈리를 발견합니다. 폭발을 멈추지 못하고 결국 직접 뛰어들어가요. 불가능할 것 같던 빌딩 폭파. 야 이거 대본 그지같이 썼네. 여러분 이거 됩니까? 불가능할 것 같던 빌딩 폭파. 그냥 갑니다. 불가능할 것 같던 빌딩 폭발을 성공하고 용암을 바다로 흘러가게 하는 길을 완성합니다. 젠장 빌딩 폭파. 비상대책반 사람들과 대원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냈어요. 하지만 마이크는 잔해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어버린 걸까요? 하지만 가족영화답게 끝내야 합니다. 역시 우리의 영웅 마이크는 켈리와 꼬마 아이를 구하고 무사히 살아나옵니다. 마이크는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오직 시민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지금도 재난으로부터 사람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이상 영혼 없는 리뷰 구불봇이었습니다. 구불봇봇봇봇봇